오늘은 M-Audio의 옥시젠 프로 61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옥시젠 프로 61은 다양한 컨트롤러가 모여있는 마스터 키보드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개의 페이더, 다양한 컨트롤 패널, 8개의 노브, 16개의 패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앙에 작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상태 확인과 세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법은 간단합니다. M-Audio 소프트웨어 매니저를 설치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옥시젠 시리즈를 사용하시면 다양한 악기와 사운드팩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 매니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큐베이스에서 옥시젠을 사용하시려면 스튜디오 셋업에 매키 컨트롤을 만들어 미디 인 3번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옥시젠 프로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오토 매핑으로 큐베이스를 연동시켜주면 됩니다. DAW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다양한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큐베이스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트랜스포트, 페이더, 노브가 연동됩니다. 중앙에 있는 인코더로 원하는 트랙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1번부터 8번까지 페이더는 트랙 순서대로 볼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9번은 스테레오 아웃으로 연결되어 있어 간편하게 모니터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트랙이 더 많아진다면 뱅크 버튼으로 8개씩 이동하여 세팅이 가능합니다. 8개의 노브는 기본적으로 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이더와 마찬가지로 뱅크를 이동하여 세팅 가능합니다. 키보드는 적당히 무게감이 있고 애프터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럼에서 쿼드프에 애프터 터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패드는 쫀쫀하고 뱅크 버튼으로 음역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코드와 스마트 스케일은 연주력이 부족할 때 쓰기 좋습니다. 스마트 코드는 코드를 잘 몰라도 자동으로 지정된 스케일에 코드 보이싱을 눌러줍니다. 시프트와 코드를 함께 눌러 더 다양한 세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플릿을 활성화시키면 기준이 되는 노트보다 낮은 음들일 때만 스마트 코드가 활성화되고 지정된 음보다 높은 노트는 스마트 코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커스텀 모드를 통해 미리 지정된 간단한 보이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케일은 지정된 스케일의 노트만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노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리프트와 셀렉트를 함께 누르면 다양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패드에 원하는 색과 노트, 모드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빨리 인식하기 위해 뱅크별로 다른 색을 쓰고 C와 G 노트에 사이언 그린 색을 넣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매니저에서 받을 수 있는 프리셋 에디터를 이용하면 보다 직관적으로 세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DAW 모드와 프리셋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아까처럼 볼륨 페이더와 패닝을 제어할 때는 DAW 모드를 사용합니다. 프리셋 모드에서 컨트롤러들을 다양하게 커스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5개의 노브를 큐베이스 내장 EQ에 연동하였습니다. 프리셋 모드로 바꿔주고 제네릭 리모트를 설정하였습니다. 1번 노브는 온, 오프, 2번 노브는 게인, 3번 노브는 프리퀀시, 4번 노브는 큐, 5번 노브는 타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뱅크를 이동하여 4개의 밴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로 원하는 트랙을 선택 후 빠르고 직관적으로 EQ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랜드 A49와 GXP88과 간단히 비교하여 사용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49의 키감을 제일 선호하고 조이스틱 방식의 피치밴드를 좋아합니다. GXP88의 묵직한 키감과 넓은 음역대는 연주하기에 적합합니다. 옥시젠 프로 61은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하고 연주하기에도 적합한 건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기에도 좋고 스마트 기능을 이용하면 초보자도 쉽게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옥시젠 프로 61은 사용자가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모두 넣은 인상입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고 간단한 연주와 녹음이 가능하고 다양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복합적인 오토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악기의 볼륨 밸런스를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하드웨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입니다. 복잡한 세팅이 어렵다면 오토 매핑만 사용해도 편의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DAW들과 BSTI들은 음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높은 가성비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오토 매핑은 편리하지만 제한적으로 세팅이 가능하고 커스텀을 할 때 한 번에 여러 개의 세팅을 못 바꿔서 조금은 번거로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코드의 보이싱이 제한적이라는 게 아쉬움을 줍니다. 커스텀을 하지 않으면 스케일에 맞게 다이아토닉 코드로 잡아주는데 커스텀을 하면 고정 보이싱이라 실제 사용도가 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노브보다 인코더를 선호해서 자유도 면에서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옥시젠 프로 61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유저들을 만족시키려고 고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손맛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나 자신만의 세팅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